소녀시대의 약간 모토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이었던 것 같아. 그치. 그치. 그땐 그랬지. 고민도 많았고 길을 잃었나 싶을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8명이 다시 모인 거 보면 아, 다 이유가 있었고 그 5년 동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였을 때 더 선명해진 느낌이 좀 들었어. 그래서 후회는 없다. 티플링을 말하니까 뭔가 그렇게 슬퍼. 나도 슬퍼. 그렇지.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내서 여기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해 그거에. 우리 그때 왜 감사해 적어야겠네. 우리끼리 얘기했던 적 있잖아 내가. 얘들아 지난 5년 동안 각자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너무 의미 있다 생각한다. 수고했다. 후회가 없어. 너왜 울어? 언니 다들 울어. 멤버들 우는 거 왜? 그러니까 그 10주년 때? 가 생각나고 아, 그때 우리는 헤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. 맞아. 그러네. 그래서 슬펐어. 맞았네. 맞아. 거의 대기실에서 애들 다 통곡을 했잖아. 맞아. 우리끼리는. 근데 사실 뭐 그때는 우리가 다시 모일 거라는 걸 너무나 우리 마음에 확신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어떤 형태로 그치. 어떤 방식으로 모일 거라는 거를 괜히 막막했지. 어떤 확신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맞아.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사실. 맞아.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지 맞아. 팬들한테. 눈물 날 뻔했어. 또. 아니 우리 각자가 지금 이렇게 회사가 달라도 마음만 막바니까 이렇게 모이잖아. 맞아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각자 약간 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겠다 했을 때 나는 혼자 느낌에는 뭔가 잃은 듯한 슬픈 되게 그런 듯한 느낌이 그때는 들었어. 맞아. 아니 자 파니가 많이 울었던 생각. 날 위해 again and again and again 난 세월을 지나